이 같은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대중들의 삶에 푹 녹아들고 있는 이때 이 미니를 경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눈독들이던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존 쿠퍼. 현재 미니의 고성능 트림 배지인 존 쿠퍼 웍스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있으며 존 쿠퍼는 1947년 12월 공식적으로 쿠퍼카 컴퍼니를 설립하고 아버지인 찰스 쿠퍼와 함께 자신의 작은 차고에서 피아트의 시티카 토폴리노를 개조해 만든 차량으로 포뮬러3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포뮬러3를 지배한 뒤 더 큰 야망을 위해 포뮬러1 팀을 꾸려 1950년에는 모나코 그랑프리를 시작으로 F1에 데뷔하게 되었죠. F1 레전드 하면 떠오르는 영국의 스털링 모스 역시 쿠퍼팀의 소속으로 레이스에 출전했었으며 맥라렌 레이싱 팀의 창립자인 브루스 맥라렌도 바로 쿠퍼 F1 팀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존 쿠퍼는 F1뿐만 아니라 랠리를 포함한 다양한 자동차 경주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미니를 보고 한눈에 가능성을 알아챈 존 쿠퍼는 알렉 이니고시스와의 친분을 이용해 레이스카로 개조하길 원했지만 당시 서민들의 차가 레이스에 사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